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주황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뽑아드릴 것은 전생 시리즈 2탄입니다. 자, 1탄은 전생 시리즈 1탄은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전생 타로가 저희 타로 뉴스에 보게 되면 전생 시리즈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전생 시리즈 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탄은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좋냐면, 전생이란 것은 제가 이 해미리즈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하나의 전생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아플 때, 그리고 합격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자, 이럴 때, 자, 부분 부분으로 저는 코드가 연결되는 전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생 시리즈는 상당히 부분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 나누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독자 분들은 우선은 전생 시리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전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코드 속에서 연결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보이고, 자, 전생 시리즈의 1탄은 제가 저번에도 올려놨는데, 그 전생 시리즈 1탄을 보시는 분들은 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이 전생 시리즈 지금 드리는 거는 2탄이에요. 2탄인데, 우리는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곳에 넘어올 때 혼자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또한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왔을 수도 있고, 또한 친애하는 동생들,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만나지는 배우자의 인연 속에서도 전생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전생 시리즈 2탄은 그와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원래 부부 관계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는 어떤 관계에서 왔는가, 자, 가 되고, 자,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 결혼에 임박해진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이 운명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그와 나는 어떤 전생에 이어져 있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또한 보시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너무나 나와 견해가 안 맞고, 그리고 대립각이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런 분들도 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됨으로 해서 저분과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은 전생 시리즈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전생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전생의 어떤 시리즈의 상담 속에서 우리가 내재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안의 것이 드러나면서 뭔가 치유되는 기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어준 만큼 그대에게 좋은 혜택이 간다 생각을 하시고, 전생 시리즈가 어쨌든 이번 거는 2탄, 그와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해서 전생 카드를 통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를 생각하세요. 그녀를 생각하셔도 되고 그분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 그분, 자,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까지 해서 그분과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생각하시면서, 여기 초록색 카드 있죠? 자, 문처럼 생긴 이 초록색 카드가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처음부터 이 1번부터 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나 타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휘가 두 개 헷갈리는 어휘가 있거든요. 어떤 어휘가 헷갈리는 게 있냐면 자 숙명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숙명이 뭘까요? 운명이 뭘까요? 자 숙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생에서 그대로 이어져 와서 갖고 가야 되는 카르마예요. 숙명은 자 카르마고 업이라고 보고 운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뭔가 인간의 어떤 그거 자유의지가 약간 포함이 된 게 저는 운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명과 숙명으로 전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계는 이 세계는 숙명이 되고 여기는 운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그와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타로 카드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1번을 선택하신 우리 분들은 둘 사이가 전생에서도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사랑을 하던 둘 사이가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운명적인 어떤 숙명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굉장히 둘이 좋아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 A가 그러니까 이 1번이 어떤 분이라서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면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것을 잘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아끼고 절약하고 자기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떤 숙명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약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어떤 모습의 전생의 모습을 하고 있어 숙명적인 것을 가지고 왔다. 자 그리고 상대방 구독자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은 나를 매이게 하는 뭔가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데빌 카드거든요. 그러면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뭔가의 어떤 숙명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어쩌면 전생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정말 넘어온 거예요. 이건 숙명적으로. 그리고 뭔가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매이게 하는 그리고 답답하게 만들게 하는 어떤 상대방의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이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을 두고 굉장히 답답해하거나 내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자 그런 어떤 전생적인 숙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서로 홀릭하고 좋아하는 관계는 분명 맞았어요. 자 그래서 좋아하고 근데 좋아해서 집착하거나 집착하니까 약간 답답하게 구속하거나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인가? 자 그 사람에게 나는 뭔가 열심히 같이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리고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우선은 하고 보자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는 어떤 운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은 나를 보면서 항상 멈칫거리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말아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이 두 개 다 지금 칼 두 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더 큰 꿈을 꾸시면서 기다려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도 기다려주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분과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더 긍정적인 앞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떠냐? 자 예쁜 나팔을 부는 여자가 보이죠. 요 카드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그리고 오히려 더 새로움으로 더 같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계로 다시 갈 것이다. 자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내지는 이사를 가거나 조금 더 다른 세계를 가거나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일본의 어떤 전생에 연관된 것과 가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분의 관계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관계였고 거기에서 집착하거나 전생의 숙명은 그런 건데 자, 지금의 운명적인 것은 멈추거나 달리거나의 어떤 운명 속에서 그리고 서로 기다려주고 내면의 답을 찾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미래의 어떤 모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셔도 좋고 그리고 여행을 가셔도 좋고 어쨌든 두 분 사이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구독자분들. 자 그러면 자 2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거 자, 이번 구독자분들 거 제가 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들, 그와 나는 어떻게 왔나. 자, 우선은 이 관계는 앰프였어요. 아마 둘 사이의 숙명으로 보면 이 관계에서는 남녀의 사이라면 여성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남녀 사이가 아니라 해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마 전생에 약간 지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숙명적인 운명은 엄마였다 또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자 그리고 아름다운 왕비였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관계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또는 여기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였다? 나는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전생의 둘 사이의 숙명은 자 그리고 A의 숙명은 운명의 수리바퀴를 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변하게 해주는 어떤 숙명적인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전생에서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렇게 되고 B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온 거죠. A와 B는 같이 와서 자 뭔가 이곳은 A 그러니까 구독자 분은 이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넘어오셨고 운명적인 기운으로 넘어오셨고 상대방은 어떤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넘어오신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둘 사이는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숙명으로 넘어왔다. 이동이라든지 뭔가 더 다른 어떤 세계를 갈 수 있는 어떤 숙명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구독자분은 A는 구독자분은 상대방에게 달입니다. 달. 상대방에게 달이어서 어쩌면은 달같이 그런 존재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죠? 조금 비밀이 있는 존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밀이 있고 알 수 없고 다 드러내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구독자분은 요 상대방에게 그런 운명의 느낌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뭔가 안정되지 않은 기분이 들죠.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A에게 지금 떠나는 모습에 달카드에 컵이 8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서로 이별하거나 이동하거나 자, 그럴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두 분 다 떴어요. 그러면 숙명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전생에서는 같이 왔는데 지금 운명적으로는 봤을 때는 현생의 운명적으로 봤을 때 B에게 운명적으로 봤을 때 약간 헤어짐의 기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없다. 그리고 둘을 짐작할 수 없다. 저 인물 알 수 없네. 상대방도 서로 알 수 없네 하는 마음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이 상대방에게 둘 다 칼이 떴죠. 요게 보게 되면 자 칼이 떴기 때문에
둘 다 약간 정확하게 끊어주는 것이 이 전생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운명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요 컵이 4개가 떴거든요. 하늘에 불이 등불이 4개가 떴기 때문에 4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게 불이 4개니까 자, 컵 4개가 되겠죠. 자, 나비 4개니까 이게 불이 지금 4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컵 4로 보고 컵 4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미래적인 요소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멈칫하는 모습의 카드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됐어요. 자, 미래는 끊어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결과적인 걸로 봐서는 서로 끊지 못하는 그 뭔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한 번은 서로 명확하게 뭔가 밝혀서 어떤 것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생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든지 내지는 여성이 남성을 돌보는 어떤 모습으로 온 어떤 카드가 보이고 그 속에서 운명적으로 서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생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서로 알 수 없어서 떠나야 한다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한 번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고 그 속에서 같이 할 미래로 봤을 때는 약간 서로 멈칫하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어떤 정말로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서로 호심탄회하게 한번 틀어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이 전생 타로 속에서 두 분의 관계성을 좋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거는 자, 그렇고요. 자, 세 번째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오늘 더 많이, 하늘을 더 많이 뽑았네. 잠깐만요. 원래, 맞죠? 하늘을 더 뽑은 거가. 하나, 둘, 셋. 아, 더 뽑았나요? 많이 뽑았나요? 이렇게 되나요? 자, 하나를 제가 이 하나를 더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드 카드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불이 나오는데.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둘 사이의 운명은 남자의 칼에 의해서 뭔가 좌우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숙명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아마 남성의 결정력 그리고 남자의 어떤 냉정함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숙명적인 요소가 있다. 둘 사이의 숙명적인 요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의 어떤 숙명은 이 사람을 지금 대할 때 아마 새로운 느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볼 때 새로운 에너지, 이 사람이 좋다, 관심이 간다, 내지는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내가 끌림을 느끼고 있는 카드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재고 있어요. 숙명적인 요소에서 보면 재고 있고 그리고 저울을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많은 모습으로 해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생의 어떤 숙명적인 요소로 본다면 뭔가 칼이 있는 모습의 남자의 권위에 그리고 굉장히 강단이 있으면서 냉정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구독자분은 온 것은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끌림 그리고 관심이 간다, 새로운 시작과 관련 있는 어떤 전생의 모습이 되면서 자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뭔가 약간 고민이 있으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지켜보거나 냉정하거나 중립적이거나
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독자분은 정말로 새로운 어떤 이 사람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어떤 것을 주는 사람으로 어떤 운명으로 왔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어져 온 전생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새로움으로 어떤 그러니까 내 생활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새로 등장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질문이 지금 3번 속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3번들은 우리 구독자분은 그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 그리고 그 어떤 천진함과 순진함, 순진무구함이 그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간다. 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에게 이분은 굉장히 능력자의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다. 강하면서 능력이 있으면서 강단이 있고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예전의 그 모습이 이분은 그대로 이어져 들어와 있어요. 상대방의 모습은 아마 근데 이 관계의 주도권은 약간 상대방에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새로운 자극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이게 지금 애매한 카드가 떴어요. 이게 펜타클 5번인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어쩌면 의지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조금 힘들지만 따라가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대방도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어떤 모습이냐면 이 퍼펙트한 모습 말고 조금 모질하거나 내지는 약간 모질하거나 모질한다는 뜻이 뭡니까? 약간 허점이 있어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조금 모질하지만 귀여운 거 아니면 허점이 있어서 넉넉해 보이는 거 자, 그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상대방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관계는 지금 아직은 사실은 결론이 안 납니다. 계속 관계를 가기는 가게 되는데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쩌면은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관계는 오래 가지 않겠다. 시절의 인연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한번 스쳐가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사람은 나에게 길게 머물 사람은 아니다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 그래서 만약에 3번을 선택하신 분 중에서 이 관계를 오래 가야 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서적인 면에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거나 내지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변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는 뭔가 이미 끝났거나 내지는 칼을 들었거나 해서 약간 지금 그냥 한번 훅 들어온 거지 이거는 이어져 가거나 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입장을 정리하세요. 자,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 계속 내가 이렇게 뽑았지? 하나 좀 많이 뽑았네. 자, 한번 봅시다. 4번 거. 자, 4번, 자, 카드가 엄청 예쁩니다. 예쁜데도 이 안에는 3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4번 카드 안에는 3명이, 여기도 지금 3명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도 3명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우선은,
어떤 게 있냐면 사랑에서 생명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전생을 묻는 질문이라면 자, 고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 구독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전생 타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연애에 관한 질문을 묻는 분들이라면 약간 전생의 카르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세명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죠. 둘이서 하는 건데 이상하게 세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 전에부터 이건 약간 연관되어 온 관계예요. 전생부터. 자, 그래서 전생에는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였냐면 자, 같은 곳에서 같은 지역에서 그리고 같은 조직에서 그리고 같은 어떤 같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있는 어떤 관계였다. 기술을 연마할 때도 같이 했고 공부할 때도 같이 했고 뭔가 내내 같이 했다. 셋이서 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구족자분은 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전생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엄청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고 좋아했고. 자,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돈도 많고 멋진 사람이에요.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멋진 어떤 사람을 상징한다. 굉장히 능력자예요. 능력자이고 돈도 있고. 자, 그리고 굉장히 자기의 탄탄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B에게 엄청 아름다운 여자다. 나는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여자이면서 나는 조금 냉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또한 비밀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생에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생에는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이 내가 오히려 비밀을 가지고 있다. 노래 보이고 그리고 우리 상대방은 나를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전생과는 또 틀리게 이 사람이 지금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돈은 없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삶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나 그리고 스승님이나 자, 그런 걸로 본다면 아마 굉장히 내가 본받을 만한 어떤 입장이 됩니다. 자, 이 카드가 재밌는 게 이 카드는 여사제가 나왔고 이 카드는 음둔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둘 다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어떤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서로서로 그런 운명인데 현대는 오히려 바뀌어서 내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뭘 깨거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비밀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고민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미래는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나쁘지 않다.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자,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미래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세 명이 가야 하는 뭔가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사이드로 나온 카드도 두 개를 가지고 뭔가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이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사이는 맞는데 약간 전생부터 세 명이 연관돼서 카드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세 명은 당분간은 같이 가야 된다. 아직은 끝날 시기는 아니다가 이 카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서 또는 나누면서 또한 그러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전생의 숙명적인 카르마 현생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 보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전생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구독자분들이 아마 들어보시기에 따라서 이 카드는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으로 봤을 때 자, 1번은 1번, 2번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3번은 정리해야 될 어떤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4번은 같이 가야 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1번, 2번은 앞에 게 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 편에서 제가 정리를 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생 타로라는 것은 전생 타로를 통해요. 자,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로 뉴스 혜민 이주원 교수가 드리는 전생 타로. 자,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